중국의 유망한 식인 갈비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갈비찜 재료는 소갈비, 무, 당근, 건표고버섯, 밤, 대추, 은행, 잣, 달걀, 갈비 육수를 준비합니다. 갈비찜 양념으로는 진간장, 설탕, 물엿,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 배즙을 준비합니다. 5cm 길이로 토막낸 갈비를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갈비에 찬물을 부어 핏물을 뺍니다. 핏물을 뺀 갈비를 2cm 간격으로 칼집을 넣습니다. 냄비에 갈비와 물을 붓고 중불에서 30분간 삶아줍니다. 삶아낸 갈비를 건져냅니다. 고기를 다 건져낸 후 면보에 받쳐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물을 가로, 세로 3cm, 두께 2cm로 썰어줍니다. 길이대로 썰은 물을 모서리를 다듬습니다. 당근도 가로, 세로 3cm, 두께 2cm로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당근에 모서리를 다듬어줍니다. 건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을 부어 1시간 정도 불립니다. 물에 불린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어내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밤은 속껍질을 벗겨냅니다. 깨끗이 씻은 대추를 씨를 제거합니다. 안 되네. 기름 두른 후라이팬에 은행을 살짝 볶아줍니다. 달걀을 황백으로 나누어 계란 치단에 붙여줍니다.
쳐진 달걀 지단을 2cm 길이의 마름모꼴로 썰어줍니다. 준비된 갈비찜 양념장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냄비에 갈비와 무, 당근, 밤, 표고버섯을 넣고 준비된 양념장에 1/2 2만 부어 30분간 재워줍니다. 재워놓은 갈비에 육수를 붓고 중불에서 가열합니다. 국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은행과 대추를 넣고 나머지 양념장을 넣어 위아래로 섞어 골고루 간이 들도록 하고 국물을 끼얹어 윤기를 냅니다. 국물이 자작해지면 그릇에 찜을 담고 위에 지단 썬 것과 잣을 뿌려냅니다. 갈비찜은 건강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식문화에 맞도록 대추와 은행 밤을 넣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갈비를 이용하였습니다.